자, 묘지 문제는 이제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 한번, 자, 295페이지에 이제 한 개 정도 꼭 생각하시랍니다. 요 분묘기준권 가끔씩은 1차에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놨을 때 얼마 지나면 분묘기준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장 요구도 아예 못합니다. 이게 물건이나 다름없으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자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남의 땅에다 그냥 써놔도 몇 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잘못한 겁니다. 왜 20년 동안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분묘기준권 성립해서 치워라, 이렇게 이장 요구를 못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분묘기준권 이렇게 이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놔도 저 세 가지가 이제 성립했을 때는 나중에 이장 요구를 못한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승낙 얻었을 때 지료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옆에다가 이제 지료 OX를 나란히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하면 지료 안 받을 거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땅값은 내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합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그 합의된 상태를 계속,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자, 새로 땅을 매수를 해도, 자, 지료 있을 때, 없을 때,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무할 때도 우리가 설명해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팔 때 물어봐야죠. 그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 거의 아마 90%는 넘어가게 니은번.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냥 남의 땅이다 묘 쓰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났을 때에는 분묘기준권을 취득하냐고, 이게 관습법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자, 니은번 보실까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리고 승낙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막 무단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놓고, 자, 20년간. 자, 뭐, 시효 취득에서 20년, 민법 배우잖아요. 아마 그 기간 때문에 이제 20년, 그래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원이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묘지를 써놨는데 아무 소리 안 해. 자, 평원을 이제 깨는 게 이장해라, 요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었으면은 20년, 다시 시효 중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 자, 묘지는 내놓고 공공연하게 묘지를 점유를 해야지. 외부에서 봤는데 저게 평장이면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50cm 이하를 바로 평장이라고 합니다. 아예 내놓고, 그러니까 50cm는 넘어가게 점유를 하라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봤을 때 저거 묘지다 라고 알 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립하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암장은, 숨겨놓는다는 암장은, 그리고 약간 평평하다는 평장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도 저기 묘지여? 아니여? 좀 애매했다는 겁니다. 내가 묘지인 줄 알았으면 치우라고 했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장이나 암장이었을 때에는 분묘기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 조건을 충족 못했다고 주셔야 됩니다. 걘 또 민법 배웠다고 선의 무과실, 자주 이런 것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민법이요. 그러니까 민법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없고 공연하게만 하면은 요 두 가지 조건이면 바로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요 디귿번이 이제 판례가 새로 생겨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료가 갑자기 생겼다. 그리고 이제 님번에는 아예 지료가 없습니다. 계속 주무셨잖아요. 권리 위에. 그러면 일어나지 마세요. 지료도 받지 마세요. 그입니다. 그래서 뭐하러 지금 20년 넘어갔고 일어나갔고 지료 달라가면 어떡하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료 안 받은 걸로 당연히 그 믿음이 형성됐으니까 계속 주무시라고. 앞전에 주무신 것처럼, 20년 주무신 것처럼 200년도 주무시라고 거스려 합니다. 지금번에 이제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가 지금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를 해놓고, 그럼 아마 자기 종종 땅, 문종 땅, 자기 땅이었나 봐. 그 후에 이제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리고 분묘를 이정 또는 이장한다. 이장한다는 투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도 묘지는 이장하실 거죠. 라는 그런 얘기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매매 등으로 여기 매매에서는 경매도 들어간대요. 입니다. 그리고 자, 처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토지 소유권자 이렇게 달라질 건데 토지 소유권자가 분묘기준권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값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없다가 판례가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달라지면 분묘기준권은 성립하는 거 맞는데 지료 있다 없다? 지료 뭐죠? 요건 있다. 지료 있다.
갑자기 지루하고 익다고 이제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판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뭐 판례 번호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옆에다가 이제 판례 번호 나중에 우리 실무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요. 바로 판례 번호가 이제 요겁니다. 막 분묘구리라고 할 건데, 바로 20. 그리고 정말 이건 아주 획기적인 판례니까 요런 거는 꼭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판례 번호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요 판례계입니다. 요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2015년, 그리고 7월, 그리고 이제 뭐 날짜는 필요 없는데 23일, 이렇게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다는 겁니다. 요 판례 번호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료가 요거 이때, 그러니까 예전에 지료 얘기가 요 2015년 전에, 요 날짜 전에 아무 얘기 없었다는 겁니다. 지료 내라. 라는 판례가 새로 생겨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대상도 많이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 땅 위에다 묘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요게 경매로 나왔을 때, 경매로 나왔을 때 경매로 나오면 이거 아주 엄청나게 싸게, 그러니까 누가 묘지가 있는데 이걸 왜 낙찰을 받냐고 해서 이제 시세가 1억 정도 감정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2억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땅도 아주 넓습니다. 임야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 요거 한 2, 3천도 아예 안 될 정도로 낙찰을 받을 겁니다. 그럼 뭐죠?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료. 자, 지료가 이제 요거 최소한 감정가 5%에서 7%를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료계입니다. 그러면 자, 1억에 5%면 얼마예요? 5배. 자, 물론 이게 500만원 1년분이지만 자, 투자를 2천, 3천 해놓고 아니면 더 싸게 나중에 낙찰을 받아놓고 그러면 요 정도 투자해서 500이 1년마다 계속 최소한 요거고요. 그리고 자, 7%면 7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700만원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냐고,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요 정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유료 사이트 가면은 묘지, 그럼 전국의 묘지가 다 뜬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이제 지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 위에다 묘를 설치했을 때입니다. 설치했을 때. 그러면 묘지 모양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잘 설치해 놨습니다. 자기 땅 위에는. 남의 땅에는 좀 성의 없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설치해 놨고요. 묘지 모양을 이렇게 사진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설치했다. 그럼 저거 보나마나 분명히 자기 땅 위에다가 조상님 잘 묘지해 놨다. 이런 것들이니까 나중에 싸게 낙찰을 받아서, 요 정도 낙찰을 받아서 나한테 한 8천만 정도, 원래 시세가 이제 1억이니까 8천만 줘. 그러면 매도 차익도 엄청나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세금 그냥 50%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까워 생각할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라고서 이제 차익도 노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귀찮으면 지가 어쨌든 그죠. 나중에 이제 뮤지게 되면 여기도 분명히 직원이 소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500이나 700 정도 받고 계속 참다가 나중에 이제 요거 지료도 2년분 이상 연체됐을 때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소멸. 그러면 묘지를 철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여기는 지료 안 낼 수도 없고, 귀찮으면, 이게 귀찮으면 사갈 수밖에 없고, 아주 선심 쓰든 내가 조금 깎아줄게 해갖고 깎아서 팔면 차익도 꽤나 남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빨리 합격하면 여러 가지 돈 벌 게 많이 생기니까요. 얼른 합격이나 해야지. 라고 해서 올해 그냥 이름 물고 그냥 합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거 자꾸 미뤄지고 그러면 나중에 세월만 좀 늦어집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괜찮은 부분이 여기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서 괜찮아졌다. 판례가 새로 나왔다. 요거 지료 받는다. 그럼 완전 이제 교통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업번은 합의에 따라 승낙을 얻은 거니까 지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님번은 아예 주무셨다가 없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무조건 있고, 감정가 5%나 7% 지료, 그리고 욕할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다 2년분만 안 내봐. 네 묘지 내가 아주 철거시켜버릴 거요. 라고 비용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싫으면 내 땅 사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크니? 그러면 묘지에 그 면적이 한해서 조금 떼갖고 한 2, 3천에 그냥 요거 나머지는 뭐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분할해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맛대로 할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 공시 방법은 당연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까 받은 것처럼 평장, 암장만 아니면 요거는 공시 방법에서 공공연하게,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저렇게 관리 안 하면 묘지가 주저앉아요. 나중에 평장돼요, 암장돼요, 그러면 분묘지권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관리는 잘해야 돼.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의 범위인데요. 공지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공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제곱미터를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30제곱미터를 넘어가도 공지가 인정된다는 된다? 된다. 받침대, 비석상서 세우는 정도. 자, 그 정도 아주 필수적이니까 성립한다는다 한다기입니다. 걘 또 받침대 없으면요. 너무 가파라갖고 술 한 잔도 못 따르지. 막 사과는 굴러다니지. 그러면 봉제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 묘지인지 모르면 어떡하냐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지 이런 것들은 뭐 비석상서 세울 수도 있고요. 받침대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지 30제곱미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무신 대가가 가혹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금방 보셨던 그 지료 이제 있고 없고 아까 지료 없는 것은 20년 점유만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매도인의 묘는 무조건 있는 거고 라고 주셔야 됩니다. 요거 시효취득 요것만 지료가 없다고 해야지 다른 것들은 달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언제라고 괜히 또 묘지에다가 경과한 묘지는 30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묘지를 또 공작물이라고 5년 아니요 얘는 천년만년 간다는 겁니다. 하다 묘지만 있으면 요거는 천년만년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법정지상권 아까 지료는 법정지상권을 유추 적용해도 기간만큼은 지상권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지상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옆에 헷갈리실 것 같으면 존속기간 옆에다가 지상권 X 아까 이제 지료는 지상권을 따라가는데 존속기간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주셔야 됩니다. 묘지 있으면 천년만년 계속 점유한다 주셔야 됩니다. 남진, 자, 일곱 번째. 그렇다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고 계입니다. 그러니까 쌍분도 안 되고 합장도 안 되고 계입니다. 무임승차 안 되고 분이 덧이라고 계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 옆에 나란히 묻히고 싶거냐고 계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너하고 같이 살기 싫다 그럴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가 지료도 못 받는데 거기다 신설하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너무한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알아두기, 거기 아래쪽에 1번이 바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그건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건 안 돼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위에 있습니다. 자, 297페이지 이런 것도 다 신문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장. 아니면 쌍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입니다. 땅값도 못 받는데 그거 너무하잖아. 얘기입니다. 아주 토지 수익권 다 죽이려고 작정한 얘기입니다. 저거 20년 동안 주무셔갖고 지료 청구가 안 돼갖고 아주 속이 아주 썩을 대로 썩었는데 거기다가 합장. 쌍분 이러면 안 되게입니다. 아주 눈꼴시러워서 못 보겠다. 이제 그러기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봉제사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종선 아니면 종중 종선 요건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2번 요건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누구라고요? 종선. 근데 종선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겁니다. 종종이 답답해서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종선이냐고 그때는 누구라고요? 그때는 종중 종중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종손에게 있다 이런 소리 나왔지만 종종이 그저 관리를 계속 해왔으면 종중이다 라고 같은 판례인데 뒤에는 오히려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놈이 조금 중요한 것 같구만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사성은 무덤지를 둔덕을 두툼하게 치는 거 모양도 내고 묘지에 침수도 막을 수가 있고 붕괴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좋아서 여기는 공지처럼 보이는데 사성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 그렇죠? 사성, 100보다 100곱이 더 그었다기입니다. 아주 남한 산성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소유권자 땅값도 못 받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입니다. 사성을 좀 아주 남용할 수가 있으니까 안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료도 못 받는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쌍분이 보이네요. 이제 한자, 그 쌍분. 두 개 나란히. 남편이 20년 전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었고요. 분묘지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거취득으로 옆에다가 부인을 나란히 쌍분으로 설치할 수 있냐고 합니다. 이게 공지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무임승차 안 돼. 그리고 부인이 더 싫어 얘기입니다. 자, 부인이 더 싫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된다는 판사님 아주 그냥 저녁마다 머리 풀고 나서갖고 아주 싸다가 말린다고 했습니다. 얘기입니다. 판사님 저녁이 무섭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제, 저 판례 보니까요, 이제 원래 이제 저, 처음에 이제 법률은 20제곱미터가 맞기는 맞았나 봅니다. 지금은 30제곱미터요. 30제곱미터, 지금 30으로 거쳐도 괜찮습니다. 30제곱미터를 넘어서도 공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사성은 아니요, 쌍분 합장도 그거는 공지가 아니요.
라고 주셨습니다. 복이 나름이요.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는 세 번째 그때 치료 있다 없다? 치료 없다. 주무신 대가가 그렇게 가혹하다. 주무시면 계속 주무시라. 치료는 왜 청구하니? 그입니다. 계속 주무셔. 일어나지 말어. 그 소리 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 그리고 평장, 암장 나왔네. 평장. 저 비겁한 평장. 그리고 암장. 순교는 암장. 그래갖고 20년 후에는 요거 묘지다라고 내놓을 겁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점유해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때 평장. 그리고 두 번째 앞쪽에 암장.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입니다. 비겁한 것들은 안 돼. 주무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이미 분묘권이 성립에 한 다섯 개 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개만 옆으로 일부가 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성립했던 건 괜찮다는 겁니다. 아까 신설은 안 되지만요. 이미 분묘권이 성립한 거는 뭐 거기 있으나 옆에 있으나 같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일부가 이장하는 것은 안 된다. X라는 겁니다. 일부 이장하는 것도 가능해. 이미 성립했던 거니까. 성립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성립했던 것들은 된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내용은 이제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법정 저당권. 이 법정 저당권은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중개 되게 안 되게.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여기 법정 저당권도 조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니까요. 해도 해도 넘어간다는 임차인. 지료를 자그마치 2기간이라 2년분이나 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 소유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는 그 건물을 압류해서 그 건물에서 지료 2년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당연하게 저당권이 성립했던 거지 둘이 합의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으로 당연하게 2년분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한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 되게 안 되게 이런 것만 물어볼 거니까요. 내용도 안 물어봐요. 그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중개 X. 중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지상권 성립하는 것도 안 돼. 자, 법이 그냥 알아서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돼.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가 같으면 돼. 이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볼 아예 여지가 없고요.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분의 차임이 연체되면 법으로 저당권 성립한다는데 우리가 뭔 중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자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 여기서 이제 미등기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개 하실 때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입니다. 또 민법 배운 대로 저거 종물이니까 놔두고 가세요. 안 그럼 막 정원수, 정원서 다 파가고 아주 그냥 집이 이상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매수인 우리한테 맞짱 들어올 거니까 꼭 매도인한테 요거 여대로 놔두고 와야 됩니다. 현상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꼭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파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겁을 좀 줘야 됩니다. 안 그럼 문제가 돼. 주셔야 됩니다. 299페이지 이제 그냥 미공시 뭐 중요 시설의 물건 민법 배운 대로 설명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쓸 때 실제 고리 관계란에 쓸 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세요.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 저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격으로도 아주 민법은 간단하게 나오는데 우리 법령도 간단하게 쇼문제 응용해서 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을 꼭 주의하시라 합니다. 먼저 공유는 공동 소유인데 지분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단독 플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다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다. 이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공유 물만큼은 운명을 같이 하니까 단독으로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3분의 1 지분 갖고 있는데 전체를 팔아먹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살 사람도 없어. 누가 사? 중개도 안 될 건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분은 자유로워요. 그입니다. A지분 50% 얼마든지 B한테 동의 없어도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는 사람 몇 개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싸게 팔아야 돼. 고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합의 보실까요? 합의도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합의는 합쳐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합의 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워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이나 개.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합의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합의입니다. 조합. 돈 벌라고. 걔도 마찬가지나 걔돈 타먹고 나중에 양도 되냐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있어 개입니다. 괜히 또 새로운 개주가 그냥 아예 그냥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해 개입니다. 그죠? 여기는 동의 안 받아줄 겁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합의 지분 누 개입니다.
합쳐질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총유는 문중 땅, 종중 땅 이런 땅이다 보니까 요건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종중 원으로서 그냥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총유물도 처분은 된다 안 된다? 처분 된다. 요건 얼마든지 총유도 총유물은 처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는 시대입니다. 이제 거기 아래 이제 잘 정리가 됐죠. 나 먼저 공유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지분은 처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네요. 합유는 합유자 전원 지금 지분 처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기입니다. 그리고 총유물도 팔리긴 팔린다. 아, 오히려 총유물건 더 쉽게도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반수 동의를 거치면 그때는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공유하고 합유는 전원 오히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여기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원총의 결의라는 게 과반수 결의로도 다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오히려 총유물은 쉽게도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땅, 문중땅 우리가 중개할 때도 종중땅, 문중땅이 아예 통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종중원한테 다 동의를 얻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주시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거래 예전 금액하고 이제 중개 보수, 그리고 실배 금액이나 산출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기재해야 되죠. 이거 안 물어봐. 그리고 거래 예전 금액은 우리가 예전 금액이니까 우리의 우견 가격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지역 분석 해보고, 개별 분석 해보고. 자,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감정평가, 그 단원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런 거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넓게 지역 분석을 하세요. 좁혀서 그 건물 자체나 땅 자체의 개별 분석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거 얼마다. 라고 하는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을 제시하시라는 겁니다. 수익 환원법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옆집이 3억이요. 당신 집도 3억 정도 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매도 매수도 되게 편하고 우리도 쉽게 설명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 보수하고 실배 금액이나 산출 내에요. 뭐 중개 보수 다 계산하는 거 아니까 네가 알아서 조사하고 기재하세요. 그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아니라 거래 규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나온다고 작년도에 나왔고 입니다. 여기는 확인 설명만 하면 돼.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기재 안 하네요. 아니 이제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안 한다. 거래 신고에 없다. 확인 설명에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또 무슨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 않겠네요. 조사실입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30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토지이용계 확인서, 일단 공법은 토지이용계 확인서로 확인해라. 자, 뒤에 보면 이제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로 바로 넘기셔도 괜찮고요. 바로 볼까요? 요게 이제 공법을 확인하는 장부가 토지이용계 확인서. 자,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토지이용계 확인서. 자, 그리고 뭐, 민원 24시에서도 충분히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직접 써야 됩니다. 신청인은 누구, 그죠? 신청하신 분 이름 쓰고, 그리고 소재지, 야, 주소, 뭐, 세종시 어디서 산다고 얘기하시고,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토지가 세종시 어디 있다고. 지번이 어떻게 되고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 딱 여기까지 써서 내라는 겁니다. 써서 내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네 개 중에 하나는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여기면 지금 이제 하나를 이제 통합돼서 그거 나오겠지만 지구도 나와 있을 겁니다. 구역 있으면 구역도 나와 있을 거고 개발지향 구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확인 설명 하세요. 공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고 확인하세요. 그입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입니다. 아까 이제 지구 단위 괴고요. 도시군 관리 괴. 이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직접 조사를 하고 그입니다. 여기도 안 나와. 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303페이지 뭐 읽어볼 문장 자체는 아예 없고 시험 문제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저 서식이 공법장부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04페이지가 공법상 자, 거래규제 이용자 예전에는 거래규제 관련된 법률이 뭐냐 이용자니 뭐냐 이런 거 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안 낼 정도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입니다. 옆에 이제 305페이지에서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요건 안에 있죠.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자료, 요구.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승강기 그리고 배수도 그리고 시설물의 상태도 뭐한다? 자료 요구한다. 자료 요구한다. 승강기를 하루 내내 타볼 거냐 그럽니다. 그 타볼 때는 멀쩡해서 다음날부터는 맨날 고장나. 이러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네 집이니까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매도인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가로 2번에 있네요. 매도 의뢰인한테 자료 요구 딱 중간에 보시면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위에 거나 2번에 승강기까지도 모두 다 그 상태만큼은 자료 요구해라. 네가 직접 조사하지 말아라. 직접 조사했다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벽면도 도배도 안에 있네요. 그리고 벽면은 깨끗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열 그리고 누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꼭 내볼 것 같아요. 도배가 깨끗함 그리고 웬만하면 보통임 이렇게 하세요. 좀 깨끗해 보이도 괜히 깨끗함 해놓으면 도배해내 라고 아주 진상뜨는 아주 의뢰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문제가 되니까 웬만히 깨끗해도 보통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꼬투리 잡히지 마세요. 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일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가장 조사하기 어렵죠. 이렇게 상태하고 환경 조건을 요구한다. 자료 요구한다. 벽면도 당연히 자료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제일 아래줄에 옆에 있네요. 자료 요구 저 위에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경 조건 모두 다 자료 요구다. 입니다. 요게 바로 자료 요구. 뒤로 한번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요구하면 안 되겠죠.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뭐 하라고요? 입지 조건인데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뭐 한다? 자료 요구 안 한다. 뭐 한다? 직접 조사한다. 근데 시험 문제가 입지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놓고 공원이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가 공원. 근데 공원은 정말 있다 없다? 공원은 교묘하게 없죠. 공원은 입지 조건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 입지 조건을 빼다가 공원 X, 도로, 주차장, 그리고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정말 공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세요. 그입니다. 학교도 나오는데 시장도 나오는데 공원은 안 나와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 조세는 자, 뭐만요?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유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시험 문제만 나온다. 양도나 보유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야,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설명은 매수인 쪽에만 하니까 취득만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그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시고요. 하여튼 보유 X, 양도 X, 설명 안 한다. 다음 중에서 개업이 설명하는 세금 찾아봐. 그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 부가세 정도까지만 설명하고요. 나머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해. 그냥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올지 몰라도 안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 설명하다가 난 틀리면 네가 책임질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저 확인 설명서 뭐 작성 실무를 할 때 무조건 나와. 자, 뒤쪽을 한번 넘겨보실까? 아래쪽은 뭐 특별하게 볼만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자, 먼저 작성 일반에서 뭐 표지, 그리고 세부. 자,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한번 쭉 보실 때, 이렇게 문장으로 보실 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식의 구조만. 서식의 구조만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제가 이제 몇 개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낼 정도인데, 나 먼저 310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확인 설명서 구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 기본에 몇 개, 세부에 몇 개. 여기서 이제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문장 따보면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그리고 뭐 한다고요? 비거치. 딱 글자 따보면 말이 좀 편하게 되죠. 요 순서대로 꼭 맞춰서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할 것이 아닌 거 찾아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정도라 합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 이러면 여덟 개가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부 보실까요?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라. 자료 요구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기재해라. 고소리 때문에 세부 확인사항 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실내. 실내, 뭐, 벽면 환경. 정말 아주 실내실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벽면 환경이 있으니까 자료 달라고. 빨랑 줘. 그냥 네 집이니까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실내 벽면 환경. 그리고 중개보수만 어디 기본에도 못 끼고 세부에도 못 끼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기재할 거니까 중개보수만 혼자 왕따. 저거 혼자 아주 고상한 척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8개, 4개 같이 어울려져 있고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특히 조심하실 게 작년부터 저 내진 설계가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고. 괜히 또 내진 설계 아주 애매합니다. 입지 조건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관리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하게 대상 물건, 저 위에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가 지진을 견딜 수 있냐고 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좀 겁날 정도로 계속 뭐 일본이 먼저 가라앉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위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견딜 수 있냐는 게 대상 물건에 표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방이 있습니다. 소방. 소방은 안에 있잖아요. 안에 기입니다. 우리 뭐 학원에도 저 하얀 거 달려있는 거. 저거 감지기. 불이 나면은 저게 이제 울려대고 할 건데,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근데 감지기는 아파트에 기재하냐고 안 하냐고 주시면, 그리고 안에 아파트는 다 달려있어. 그리고 아파트에 안 달려있으면 아예 승인도 안 나. 그러니까 요거는 세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위에 거는 몇 개인지 아예 세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세고 다닐 거냐고. 매도 있는 지집이니까 몇 개 달았는지 알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기본에 저렇게 내진 설계 대상 물건 표시에 있고, 요거 위치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시설물 지 어디 평면 그러지 말고, 그리고 도배도 아니고 환경 조건도 아니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안에 바로 저 소화기 감지기, 저 감지기가 있어 라고 주의를 꼭 해내셔야 됩니다. 요것도 올해는 또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서식 전체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기본에 금방 보셨던 뭐, 세부에 뭐, 여기 이제 보여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일같이 쓸 확인 설명에서 기본에 뭐가 있고, 세부에 뭐가 있고, 이게 모르면 실무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예 그냥 졸업, 아예 그냥 합격해도 아예 그냥 자격증 뺏어버릴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또 대용사고 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기재하라는 기본 확인 사항란. 기본 확인 사항란에다가 몇 개? 8개를 기재할 건데, 자, 먼저 대상, 1번의 대상, 두 번째 권리를 토지에다가 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입지 정해서 다섯 번째 관리. 이제 오른쪽으로 가네요. 313페이지 비거치. 정말 이렇게 비거치.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그냥 관리만 하니까 주무시진 않아. 거친 안 해. 비거치. 이러면 8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내진 설계 눈도장 찍으러 가셔야 됩니다. 기본. 자, 기본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능력. 자, 이런 것들은 아예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쓰라고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건물의 건축 연도만 보면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인터넷에서 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위반 건축물, 저거 꼭, 저게 뭐 위반은 아닌데,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좀, 건축물 자체가 위반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위반 건축물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와, 소재 면적 있는 여기에 나와, 그거 눈도장 한번 아예 동그라미 정도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내진 설계 어디니? 작년에는 안 틀렸지만 이번에는 어디 이상한 쪽이 있다고, 입지 조건에 있어, 내부 외부 시설물에 있어, 엉뚱한 소리하고 얘기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법 여기 있잖아요. 지역, 지구,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아까 토지 용도 확인서 떼보고 여기다가 체크하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만큼은 시군의 조례. 그죠? 아까 보셨던 토지 용도 확인서는 1종, 2종 이런 것만 나오지. 여기는 상한이니까 1종이면 50%다.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몇 퍼센트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상한 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법에서도 5,6,6 하면서 이제 중심상업지역 그럼 90%라고 그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 찾아보고 정확하게 떠들어보고 쓰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잖아. 5,6,6 거기서 이제 9,7,8,7 이러면서 요거 이제 정리할 건데 여기다가 그대로 쓰라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상한만 쓰시라고 합니다. 준주거지역 500 이렇게만 쓰면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용적률 중심상업지역 1500 쓰면 되고 입니다. 자, 뭐 옆에 있는 1300 이런 거 쓰지 말고 1500 최대 상한이니까 그것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헷갈리면 되겠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공법책 떠들어보고 쓰실 겁니까? 그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입니다. 뭐 이제 서식 작성할 때 아예 그냥 엑셀 프로그램 비슷하게 딱 무슨 적 그러면 저기 이제 아예 자동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긴 한데 알고 있어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세 개 나오네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그 아래 도시군 관리 계획 요건 우리 개업 세 개 요 개업이 직접 조사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거 의외로 안 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놓여 있는 거 네가 조사해서 기재하세요. 관리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조사하세요. 그다음에 비선호 시설도 알아서 그리고 거래증권에 개론 배웠잖아 알아서입니다. 세법 취득은 세법을 배웠으니까 알잖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재산세 6월 1일 기준했을 때 저기 앞에서 바꾸면 바로 누가 부담하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안 해도 잔금 치르면은 소유권 취득 한 거요 여기입니다. 6월 1일까지도 잔금 치렀다 매수인 그입니다. 하여튼 철삭방정 떨면 6월 1일까지도 매수인 재산세 내야 돼 주시랍니다. 내가 매도인 됐을 때 매수인 됐을 때 우리 집을 팔았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시험 문제 올해는 나올 것 같다 주시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 쪽에 볼까요?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자 어떤 교재도 거의 대부분 그냥 저 부자가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잘 안 써놓고 예전에는 내외부 이랬으니까입니다. 내부 외부 지금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서 수도 전기 가스 그리고 여기 소방을 좀 주셨습니다. 소방기도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거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저 감지기 감지기는 저기 당구장 표시가 너무 적은데 아파트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파트 제외예요. 올해도 시험 문제가 아파트도 감지기 개수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바보기입니다. 아파트는 그냥 달려있어. 아파트 외세계입니다. 아파트 뺀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다중주택 이런 주택만 몇 개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있음에다가 수량 몇 개냐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물어보라고. 지집이니까 금방 알 거예요. 우리는 온방을 뒤지고 다니면서 잘못 세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입니다. 옆방 샜는데 샌 것 같기도 하고 안 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말이 이제 벽면 그리고 환경 조건 실내 벽면 환경 좀 안에 들어가서 실내 실내하게 생겼습니다. 벽면 보고 환경도 봐야 되니까 실내 벽면 환경 이건 자료 요구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이 아니라 세부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기재라. 그리고 세 번째 중개 보수만 저렇게 외롭게 아주 청승을 떠내요. 외롭게 혼자 왕따처럼 가만히 있는 게 바로 중개 보수. 자, 정말 기본을 가기도 어렵고 물어본다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네가 알아서 조사해 주시려면 돈이다 보니까 저기 기본에 가기도 어렵다. 가서 뭔 조사를 할 거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자,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우리 학원 같으면 이제 여기 비주고요. 그럼 여기는 자, 기본에서 하나가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지금은 이제 차이점을 물어볼 것 같아요. 다음 중에서 비주고용에서 기재할 것만 찾아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럼 관리가 있던가 없던가 주셔야 됩니다. 비거치, 비선호가 있던가 없던가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출발은 똑같습니다. 저 관리까지 경비실도 있어요. 먼저 대상 물건에 자,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까지 이 관리까지는 모두 똑같이 기본 아까 보셨던 주거용 우리 주거용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학원 덕입니다. 관리까지도 됩니다. 저 큰 건물은 다 경비 아저씨 계세요. 자, 뒤로 한번 넘기셔야 됩니다. 근데 비선호가 없다 그럽니다. 비선호 그냥 거치 그랬죠. 거치 자 그러면 자 316페이지 제일 꼭대기에다가 비선호 시설 X 자, 비선호 시설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보통 상가 같으면 밖에 아예 안 보이라고 모두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옆에 납골당이 있는지 정신병원 있는지 아예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선호 시설 X 우리 학원도 그렇잖아요. 지금 낮인데 다 불켜놨구만 밖에 그냥 아예 별지도 안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 같은 거 밖에 안 보여 의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어. 집에서나 그러지 게입니다. 전망 때문에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부에서도 하나가 빠진다는 겁니다. 실내 벽면 하더니 마지막에 실내 벽면 환경이 빠졌습니다. 환경 조건이 빠졌네요. 그러면 거기도 벽면 옆에다가 환경 조건 X. 그러니까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여기도 환경 조건이 하나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가인데 음식점인데 김밥. 자 김밥 그러면 또 볕이 풍부해.
김밥 내놓자마자 그냥 이빨도 안 들어갈 겁니다. 김밥 다 쉬어 빠지고. 이러니까 상가에서는 환경은 좋고 무슨 일조량 벽면 환경 에어컨값만 많이 들어가고 생겼구만 게임이다. 여름 같으면 게임이다. 환경 조건 필요 없어. 주거용에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나란히 사이좋게 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토지는 건물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자,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하고 관련된 건 몽창 빼.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건물도 없는데 토지를 째려보고 계실까요? 없을 거야. 관리 없을 거야. 그리고 아예 세부에 가면 하나만 남고요. 나머지 이제 몽창 없습니다. 내부, 외부, 벽면도 없을 거고 환경 조건 거기서 사람이 사냐고. 그러다 보니까 몽창 빠져버립니다. 이제 네 개씩이나 빠집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제 기본을 볼까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근데 뭐가 없다고요? 관리. 관리가 없습니다. 관리. 자, 그러면 입지 조건 옆에다가 관리했어요. 근데 오히려 비선호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축사. 핵폐기물 시설.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땅값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기 개론의 인접성 이런 것 때문에 입니다. 괜히 옆에 있었다가 잘못된 친구 만나갖고 내 땅값도 같이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이 오히려 있다는 거야. 상관은 없지만 근데 여기는 오히려 땅인데 있어. 관리가 없어. 관리가. 경비 아저씨 거긴 안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실까요? 정말 세부에서는 실제만 실제하고요. 나머지는 있다 없다 완전 다 없네 게입니다. 그러면 네, 실내 벽면 환경 내부 외부 시설물이 없잖아요. 뭐 건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수도전기 가스 소방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없고 벽면 없고 환경 없고 실제만 하나 실제하고 나머지 다 없어. 이거는 토지만 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세 개가 몽창 빠졌네. 그래서 총 다 해서 네 개 빠졌네. 아홉 개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그다음 이제 임목. 임목은 뭐 있는 게 없어. 공법부터 그냥 무조건 빠져 주셔야 됩니다. 먼저 321페이지 보실까요? 네, 여기도 임목도 소재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임목도 지상권, 지역권,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 권리관계 있잖아요. 자, 권리관계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나? 그리고 저당권, 저 임목도 담보가 되고 공장재단은 담보를 아주 좋아하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 권리 요건 있는데 그 후로에는 아예 없습니다. 토지. 토지 이용계 공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 입지 없죠. 관리도 없죠. 그리고 비선호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공백 많네요. 토지 X, 입지 X, 그 다음에 관리 X, 비선호 X. 이렇게 네 개를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개가 몽짱. 정말 공법부터 빠졌네. 나무는 투기 안 하니까 나무는 토지 이용계 공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그리신 곳 안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게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목록 나무는 잘 자라나 세 번째 괜히 그냥 칸 하나 더 만들려고 그 밖에 참고사항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나마 요 두 개가 들어오면서 여덟 개나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거의 없을 건데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여튼 거치는 어느 확인서면서나 거치는 다 거치에 거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11번째 또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실제만 실제예요. 아까 토지하고 똑같네. 여기도 건물이 없으니까 세부는 실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럼 여기도 네, 내부 외부 네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이렇게 없는 거. 이게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다음 중에서 토지에 쓰는 것만 찾아봐. 그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뭐 저는 뭐 기출문제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경영은 아예 안 낼 정도인데 뭐 325페이지에 중개 뭐 중개기법이나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326페이지가 이제 저 주목단계. 그러니까 이 판매 활동의 단계는 가끔씩 물어볼 때가 괴로울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법령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낼 때는 요 AIDA. 요거 간단하게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어렵지 않았고요. 나 먼저 모든 판매 활동은 주목을 먼저 끌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광고를 내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뭘 좀 붙여놓든지 3억짜리 아주 좋은 그냥 집이 하나 나왔어. 다음은 군침 다시개기입니다. 주목 단계. 두 번째 찾아오면 흥미만. 근데 찾아왔는데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도망가 여기입니다. 욕망 단계로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살짝 흥미만. 또 찾아올 수 있도록만 살짝만 흥미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 그럼 사려는 욕망 때문에 이제는 아주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쓰러지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은 무조건 오게. 다크서클 그때가고 오게 개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욕망. 욕망 단계까지 이제 가야 저건 무조건 살 거예요. 안 사면은 아주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손을 끌어다가 계약서 쓰게 해야 됩니다. 행동 단계. AIDA. 요 단계가 바로 AIDA, 아이다에 올리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말고 아이다. 주시 됩니다. 그거 사는 거 정말 아이다.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가 이제 판매 과정 쭉 보시고요. 그리고 뭐 요건 지금 아예 거의 안 낼 정도니까 그냥 판매 과정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경영 자체는 실무자감을 아예 그냥 안 낼 정도입니다. 자, 뒤에 이제 뭐 고객 분석도 요것도 간단하게 지금 아예 무슨 답변 사교요 이런 것들은 실무자 자체를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도 이제 개론해서 거의 가끔 지내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완전 빠졌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가 이제 클로징. 끝을 맺는 방법, 클로징. 이런 클로징 같은 것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333페이지 그래도 이제 점진적인 확인법은 쉽게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이제 됐으면 계약서 쓰시죠 하는 게 바로 이제 점진적인 확인법. 벌써 돈부터 얘기하지 말고 돈 얘기는 끄집어내지 말든지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해서 이제 계약합시다 라는 게 바로 점진적인 확인법입니다. 자, 2번을 많이 씁니다. 계약된 것처럼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이사는 언제 할까요? 등기는 언제 하실래요? 라고 해갖고 계약된 것처럼 해갖고 이제 계약서 씁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 전제법. 빨리 계약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죽 써갖고 옆집에다 다 개주지 말고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부분 선결인데 이 부분 선결은 아직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나와서 계약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약을 못한다는 겁니다. 월세 보증금 너무 비싸. 그럼 조금 싼 상가를 소개할까요? 해서라도 나중에 부분 선결, 선결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약을 못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단 비교법도 좀 괜찮다는 겁니다. 왜 좋은지. 그러면 아주 정말 장사 정말 안 될 것 같은 저기 허름한 거. 그거 좀 소개하는 겁니다. 보증금 5천이 비싸, 월세 50이 비싸.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 10만 원짜리 딱 그거 보면 저거 정말 장사 안 되겠구만. 그러면 오히려 좀 장점이 좀 있는 저주택을 살 수 있고 상가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 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나중에 클로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 강조법. 여기서 이제 예전의 과거 결과를 가지고 왜 부동산 투자가 좋은지 예금 투자가 좋은지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명해주면 계약서 부동산 투자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니까 투자합시다 라고 하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만족은 나중에 없습니다. 한 3년 후에 5년 후에는 주식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예금 답답하니까 예금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해서 주식으로 예금으로 관련된 그 수요를 바로 부동산으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만족 강조법. 지금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중개업의 경영의 특징은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 아주 쉽게 풀린 내용이니까 시험 문제감을 아예 안 치니까요. 그냥 쉬는 시간에 쭉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네, 거리계약 체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융임대차 여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 한번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